자, 하우머니 오늘은 어떤 돈 되는 정보를 우리가 알아볼까요? 백영찬 팀장님 준비하셨죠? 네. 계속 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휴가 얘기 좀 네.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휴가가 이제 뭐 이번 주부터 복귀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도로가 많이 한산하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휴가 분위기에 맞춰서 직장인 휴가비 전략 계획들, 전략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, 네, 사실 가장 큰 전략은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가장 큰 전략이 예. 그렇죠.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휴가를 떠나고 싶은데도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. 네, 맞습니다.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.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의 상위권에 경제적인 사정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. 설문조사처럼 이제 가벼운 마음을 떠나고 싶은 이제 직장인들의 경우 발목을 잡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더더욱 움직이지 않다면 스트레스는 쌓일 뿐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돈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주변에 널린 게 다양한 혜택들을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이런 부담들 덜어서 좋은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. 뭐 조금만 살펴봐도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? 일단 신용카드 포털에서 네. 그 직장인 2,04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. 여름 휴가에 가장 필요한 그 신용카드 혜택 1위로 워터파크 할인을 꼽았습니다. 이유라고 하면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제 편의성이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가 들어가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꼽는 여름 휴가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워터파크 수요에 맞춰서 많은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자들한테 다양한 워터파크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롯데카드 경우에는요. 전국 주요 워터파크 입장 구매 시에 최대 50%까지 할인해 준 롯데카드 썸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. 예. 특히 7, 8월간 캐리비안 베이 입장권을 롯데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본인 30%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. 예. 예, 또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요. 역시 이제 7월이나 8월 두 달간 캐리비안 베이 뭐 오션월드 이런 주요 워터파크에서 최대 35%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2013 쿨하게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예. 또 이제 섬진강이라든가 뭐 동강, 오대천, 철어 한탄강 등 이제 주요 하천의 어떤 래프팅을 예. 즐길 수 있는 곳에서는 이제 삼성카드를 결제 시에 최대 45%로 할인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다 하고요. 할인 폭이 크네요. 예, 맞습니다. 거의 뭐 50%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. 현대카드는 빠질 수가 없죠. 국내 주요 워터파크나 놀이공원에서 M포인트로 결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그 현대카드 고객은 8월 31일까지 역시 캐리비안 베이에서 입장료의 30%를 또 테디 워터파크에서는 입장료의 50%까지 예,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요.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서는 그 자유이용권 구매 금액의 40%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네. 카드 한 장을 가지고 30%에서 최대 50%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하실 것 같은데요. 근데 사실 이 휴가의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숙박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없을까요? 네, 매번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제 직장인들이 그 손꼽고 있는 어떤 할인 혜택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여행 상품인 이제 숙박 할인으로 나타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서는 이제 다양한 여행 상품과 호텔 할인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카드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여행지가 제주도입니다. 제주도. 야, 저 진짜 제주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. 예, 좀 알려주세요. 네, 실제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년 직장인들이 가고 싶은 여름 휴가지 1위로 꼽을 정도이고요. 그래서 카드사들 역시 그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끔 제주도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좀 열거를 하자면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제주도를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제주도의 전 가맹점에서 롯데카드로 결제 시 2개월에서 그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네.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래서 총 40여 곳에서 관광지 및 음식점에서 청구 할인도 해준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에게 제주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온라인 사이트 쿠폰통 제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쿠폰들요. 기존 가격보다 30%에서 40%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. 추가로 M포인트로 사용 시에는 10%까지
예,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. 네. 정말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내는 비용이 다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억울하죠. 받고 예. 그쵸, 억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 세우실 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네. 될 것 같고요. 자, 거기다가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을 위한 혜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지금 시점에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미 뭐 예약도 끝냈고 뭐 발권도 다 끝내셨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, 마무리 좀 챙겨주실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해외여행들께서 챙겨주셔야 될 거는 환전 수수료입니다. 예. 환전이요? 뭐 공항에서 그냥 떠나기 직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. 예.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되게 많이 높아요. 그래서 미리 챙겨가시게 되면, 바꿔놓으시게 되면 할인 혜택들을 그 저렴한 수수료 비용을 들여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예,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주요 시중 은행들이 최대 90%까지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특별히 이제 하나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의 통화를 이제 환전할 때 수수료를 50%까지 깎아주고요. 1,000달러 이상 환전하게 되면 여행자 포함에도 무료로 가입을 해준다고 합니다. 이런 유용한 혜택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. 사실 동남아로도 많이 가시지만 뭐 가깝게는 일본, 멀게는 유럽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. 엔화나 유로에 있어서는 무슨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? 특별히 좀 있어요. 네. 실제로 일본의 엔화나 그 유럽의 유로화는 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할인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.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엔화나 유로화를 달러 기준 1,000달러 이상 구매 시에 환전 시에 90%까지 수수료를 이제 할인해 주는데 기간은 이제 9월 말까지만 좀 제한이 돼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챙겨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500달러 이상 환전 시에 수수료를 60%까지 할인해 줍니다. 만약 최근 2년 동안 우리은행에서 한 번이라도 이제 그 환전한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시게 되면 10%의 포인트가 더 할인된다는 점도 체크를 해두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네. 역시 기간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. 9월 17일까지만 예,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은행에서 환전하면 조건 없이 여행자 보험에 예, 무료로 가입해 주니까 해외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. 그렇군요. 아무튼 환전 수수료도 챙기고 여행자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일석이조 혜택을 여러분들 반드시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하우머니에서는요, 부담스러운 휴가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주에도 유용한 재테크 정보 기대해 볼게요. 네.